네, 국회의원은요, 국민의 혈세로 연간 1억 6천만 원의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. 65세부터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,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? 네, 19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요, 이 부정경선 파문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9명이 공식 사퇴했습니다. 하지만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내일부터는요, 신분이 국회의원입니다. 이분들도 죽을 때까지 65세부터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군요. 다 국민들 세금인데요. 직간접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 국민들만 봉이 됐습니다. 양심의 털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이 기막힌 법은 네, 의원님들 스스로 빨리 없애시지요.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부산 사학업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 없다. 그리고 박사학위를 다시 따겠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표절로 결론 내린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대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당시에 내가 7번이나 재검토를 거쳤고 논문 때문에 한 학기를 더 수강했다면서 네,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그래도 남의 논문 베껴서 박사하면 안 되지요. 다시 박사를 따도 이미 엎어진 물, 엎지러진 물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. 언제까지나 저기 그곳에 남아줬으면 하는 그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. 옛 명소들이 수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. 아쉽지요. 노인 전용 극장으로 소문난 서대문 아트홀, 네, 그리고 강남역에서 저희 항상 약속했던 유명한 뉴욕제가 문을 닫습니다. 이런 일에 문화부가 나서면 참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. 네, 추억을 소중히 하는 나라, 멋있죠.